우리 한선호 씨가 인터뷰를 했나 보던데요. 이거 진짜 유재석 씨가 지금 결혼했으면 유재석 씨를 대시할 뻔했다. 좋아해요. 좋아해요. 어떤 면인가요? 그냥 핸섬? 그리고 누구보다 몸이 좀 다르더라고요. 안겨봤는데. 아, 안겨봤어요? 안겨봤는데 넓더라고요. 진짜? 경훈 언니보다 제가 좀 예쁘지 않아요? 어? 아, 또 기사거리야. 경훈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강동원 오빠요. 아, 또 손흥빈님은 너무 강동원 오빠요. 강동원 오빠요. 정답은 저 언니 했어요. 강동원 오빠요. 언니가 고백할 때 잇몸으로 고백한 거. 그래, 강동원 오빠 본다고 하고. 그래. 강동원 오빠 나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. 진짜 얼굴 빨개졌다. 힘내시라고 기다리겠다고. 잇몸 고백.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그 방명수족이죠, 방명수족. 강동원 오빠 사랑해요. 저는요, 얼마 전 기사도 났어요. 저 손희섭 님 너무 좋아해요. 아, 새벽까지 지성이랑 술 먹었는데. 오, 진짜 있어? 이름이 손희섭이에요! 뭐야! 그래서 연결해볼게요. 어, 주소봐. 아, 뭐해? 아, 집에서 있어. 아, 저기 딴 게 아니라 너 저기 시크릿이라고 여가수들도 알지? 시크릿 알지? 좋아하지. 좋아해? 저기 시크릿 가수 중에 한 명이 완전 팬이라고 그래가지고. 진짜로? 영화제에서 얘기했다. 영화제에서 얘기한 거 알아? 아, 그럼. 어, 잠깐만 통화 한 번만 해볼래? 진짜야? 아, 형은 방송이지. 어, 방송이야. 저기 손지섭 씨. 야, 예. 새로 시작하는 식신 로드라는 현영 씨하고 김신영 씨하고 우리 김병만 씨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저기 여기 프로그램에 한 번만 나오면 깜짝 놀랄 일도 한번 생길 일이 있는데요. 김신영 씨가 손지섭 씨 한 번만 나오면 저 비키니 입고 한번 진행한다 그랬거든요. 모든 사람들 보고 싶어 하냐고요. 오빠만 보시면 되잖아요. 우와, 미쳐. 나 얘기해봐. 어머, 진짜세요? 예, 진짜인 것 같은데요. 어머! 잠깐만요! 저는요, 시크릿 진 거고요. 어머, 뒤에. 제가 그냥 기억나세요? 호남매 해드리고. 기억나죠? 지금 떨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예요. 네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예요. 이건 진짜 리얼이에요.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저 손지섭 씨가 최근에 책 냈어요. 샀어요. 어머, 사진첩 샀대요, 시크릿이. 마지막으로 김신영 씨가 할 말이 있대요. 잠시만요. 왜 이렇게 떨어? 여보세요? 오빠, 피니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한번 나와주세요. 제가 비키니 입고 왜요? 아무튼 박수님 전화 통화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단 전화 잘 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.